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Yeah. That was pretty awesome.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쌤입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안 들려요. 저는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스크립을 봤어요. 영어에서 스크립을 봤는데 스크립을 봐도 읽었을 때도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문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표현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스크립을 봤는데 다 이해가 가는 거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안 들렸을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단어고 아는 문장이면 사실 들려야죠. 그렇죠? 스크립을 다 이해가 가는데 근데 안 들려. 이런 거는 소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소리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내는 소리와 내가 듣는, 즉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의 이 간격, 갭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볼 문장은요. 역시 인터뷰에서 갖고 왔고요. 자, 우리 이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Yeah. It was pretty awesome.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는 단어 하나 또 없을 거예요. 그쵸?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bsolutely 정도?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absolutely 정도?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는데 왜 안 들렸을까? 이거는 사실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어는 반드시 소리를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안 들렸는지. 내가 예상하는 소리가 First off, I got to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이렇게 내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들의 이런 소리.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갭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전문 용어로? 그렇죠, content words, 내용어라고 해요. 중요한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만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first off, I got to say 이런 느낌이 아니라 first off, I gotta say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과 듣기가 같이 튜닝이 되면 일거양득이죠. 한꺼번에 두 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First off는 data 리듬. First off는 first만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first off 이렇게 두 단어처럼 하지 않고요.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firs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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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off 천천히 해보세요. First off 그죠? 자, 그렇게 연습을 연결해서 한 단어처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data 리듬을 타주시면 돼요. Sister, 얘랑 리듬이 똑같아요. Sister, data, first off. 리듬을 타고 하면 왜 이렇게 잘 되지?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리듬을 여러분이 타고 하시면 사실은 영어는 리듬 강세가 다예요. 발음은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강세가 틀리면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거를 우리가 first off가 아니라 얘는 이음절처럼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data, first off. 자, 일단 first off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일단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딱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first of all 이걸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first of all 혹은 first off. first of all은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first off가 조금 더 conversation에서 많이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irst off, 일단 I gotta say
I got to. 여러분, got to 보는 순간 우리 이때까지 저와 함께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제는 좀 완전히 익숙하죠. 그렇죠? I got to, gotta, have to, need to, 해야 돼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구어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I gotta say, I gotta say. 귀에 탁 하고 꽂혀야겠죠. I gotta say, I gotta say. I got to say를 예상하고 있으면 I gotta say. I gotta say. 이런 것들이 잘 들리지가 않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First off, I gotta say. 그쵸? 일단 내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말을 할게. 나 말을 좀 해야 돼. 자, 뭘 말해야 돼?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내가 I saw, 나 봤다. Some of you, 너네 중에 some of you guys, 너희들 중에 몇몇이 이런 뜻이죠. Dancing there. 한 문장에 단어, 한 문장에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와요. 그래서 saw, 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걸 봤어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이럴 때는 dancing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dance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원래는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밖에 모는데 saw라는 see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dancing 써도 되고 dance 써도 돼요. 자, dancing을 쓰면 조금 더 active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 구조도 이해가시죠? dancing, there, 거기서 너희들 몇 명이 댄스하는 걸 봤어. 그런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information은 뭐예요? Saw. 봤어. Guys. 너희들이 dancing. 춤추는 거. 이것만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saw 상대 귀에다가 saw guys dancing. 이것만 살려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들을 때도 이것만 따서 듣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이 빨간색의 단어들을 여러분 귀에다가 꽂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이렇게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으면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이런 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Okay. 나 너희들 몇몇이 댄스하는 걸 봤어.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하고서 나오죠. And you는 아마 거의 안 들리셨을 거예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and you guys, and you guys, and you guys. 기능어는 입에서 먹듯이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리는 경우도 지금처럼 굉장히 많아요. And you, and you, and you. And you guys, 이런 느낌이죠. And you guys.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자, absolutely. 요거 발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좀 길다 싶은 단어들은 여러분이 발음 기호를 봤을 때 강세가 두 개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강세, 보통 2강세가 있다고 해요. 자, 1강세는 아. 여기 1강세, 위에 찍혀 있는 게 1강세고요. 지금 아래 찍혀 있는 게 르. 얘가 2강세예요. 자, 1강세, 2강세 둘 다 제대로 소리를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강세는 조금 더 뱉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T 다음에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stop 사운드라고 해서 소리를 막아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튼 이렇게 안 하고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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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내는 게 바로 숨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틀을 처리할 때 버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button 이렇게 t 사운드를 터트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터트리지 않고 but 막은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absolute 막았다가 ly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bsolutely.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Absolutely killing it. Absolutely killing it.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Killing it. Killing it. 크 사운드 제대로 뱉어주세요. Killing it, killing it. 이런 거 한국어예요. 크 뱉어내야 돼요. Killing it. Kill 하면은, 물론 죽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kill 하면은 무언가를 끝내주게 하다. 여기서는 끝내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Killing it. 야, 진짜 끝내줬어.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경기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무언가를 나갈 때 야, 가서 너 끝내주고 와. 너 진짜 대박 치고 와. 라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Go kill it. 이런 식으로. Alright, go kill it. Alright, go kill it. Alright, go kill it. 자, 그런데 얘는 종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불 좀 꺼줄래? 라고 할 때 kill the lights. 아마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Kill the lights. Kill the lights. Kill the lights.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Kill the lights, kill the lights 하면서 불 꺼, 불 꺼, 불 꺼, 그죠? 자, 내일 끝내주게 잘할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gonna kill it tomorrow. 나 내일 끝내주게 잘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아무 때나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호흡처럼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이렇게 소리 내지 않았고요. 거의 한 호흡으로 갔어요. 이때 필요한 건 여러분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따라서 쭉 하고 한꺼번에 가셔야 돼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하고 한 호흡에 쫙 하고 내뱉는 거죠. 호흡을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호흡에 내가 담을 수 있는 통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자, 이 다음 문장을 갖고 우리 한번 놀아볼까요?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씩 바꿀 수가 있어요. I 대신에 뭐 she나 he나 my mom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ome of you guys 대신에 뭐 him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you나 dancing 대신에 다른 걸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치기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연습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나 저기서 너네 몇몇이 웃는 거 봤다? 뭐라고 할까요? I saw some of you guys laughing there. 나 저기서 너네 몇몇이 먹는 거 봤다. I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저기서 너네 몇몇이 축구하는 거 봤다. 그쵸. We saw some of you guys playing soccer there. 이번에는 선생님이 너희들 몇몇이 저기서 사진 찍는 걸 봤다.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막 문법 영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해야 될까요? 뭐 지각동사 이런 거 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갖고 노는 연습을 해서 그 문장 구조가 익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이 다음부터는 사실 잘 안 들려요, 그렇죠? Yeah, 이런 것도 거의 안 들렸죠, 그렇죠? Congratulations, 이것도 거의 안 들렸어요. 이 단어는 이것도 역시 길다 싶으면 무조건 1강세, 2강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ongrat, 얘가 2강세, 그 다음에 la, 얘가 1강세예요. 그래서 ra에서 뱉어주고 la에서도 뱉어주시면 돼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너무 축하해요. Pretty awesome. Pretty awesome. 정말 최고였어요. Pretty awesome. 진짜 최고. 이렇게 끝내는 문장인 거죠. Pretty 하셔도 되지만 pretty. 이때 ty, t를 중심으로 모음이라서 리을 소리를 내면 편해요. 물론 pretty라고 하셔도 되지만 pretty. Pretty awe. 여기서 뱉어주셔야 돼요. Pretty awesome. Pretty awe. 하고 뱉어내야 돼요. Pretty awesome. Pretty awesome. Pretty awesome. 대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연습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좀 빠르게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천천히 할게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리듬 타면서 한번 해볼까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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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아 너무 빨라.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듬 타면서 해볼까요? First of all,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리듬 따라서 하면은 세상 잘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yeah, 그래요. Congratulations, pretty awesome. Data, data. 요 리듬으로 해서 pretty awesome. Data, data. 더 빠르게 pretty awesome. 요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제 완전 이해 갔죠? 문장 구조까지 다 이해 갔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 좀 빠르게 같이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자, 갈게요. 자, 숨 마시고 준비.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congratulations. Pretty awesome.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소리를 제대로 배우고 들으면 이 사람 소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구조로 쓰여져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던 다 들리실 거예요. 이거 연습하고 하는 거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다 같이 하시면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Yeah.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Yeah. First off, I gotta say, I saw some of you guys dancing there, and you guys were absolutely killing it. Yeah. Yeah.